그래서 이 성을 박차고 나와서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제 진짜 내가 이게 이 상황이 지긋지긋해서 뛰쳐나왔으면 뭐라도 잡아야죠. 2년간 헤매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자, 어떤 시기냐면요. 근데 보기엔 되게 이뻐요. 방공호를 뛰쳐나왔어요. 불이 터지고 뭐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적이 들어오기 전에 용케도 빠져나오긴 했는데, 재밌게도 나왔더니 밤이야. 낮이면 좀 괜찮은데 내년에 밤이에요, 밤. 네, 밤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돌아옵니다. 저는 이 시기의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억지로 만든 게 타로의 삼재라고 그래요. 이 타워와 이걸 지나면서 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뜨겠어요? 달이 뜨겠죠? 달이 뜨면 뭐가 뜰까요? 해가 뜨죠. 전이 시리즈 3 콤보를 너무 사랑해요. 자, 뒤로 다시 돌아가서. 별이 떴는데 희망이래요. 왜 희망일까? 밤이 시작되면서 이제 피난길에 나 홀로 밤에 들판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거죠. 의탁할 데도 없고 깜깜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뻘거벗고 물을 양쪽에 긷고 있어요. 자, 영어에 문나이터라는 게 있어요. 밤에 알바하는 애들을 말해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주야로 일하시고 주야로 공부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하셔야 되냐면 희망을 갖고 하셔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일을 두개 해서 돈을 벌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주요한 먹고 사는 게 있다면 내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저번 시간인가 제가 뭐 아이슬란드인들이 나는 비즈니스맨이지만 저는 음악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듯이 바로 이게 그 문장이에요. 전 지금 당신은 뭐 하십니까? What do you do? 뭐, 저는 회사 경리인데요. 사실 저는 액트리스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제 뉴욕에 있는 친구도 골드만삭스에 다녔는데 그냥 비서였어요. 회사는 반지르하지만,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밴드하고 음악하고 이런 데서 늘 정체성에 혼란을 가졌어요. 나는 음악하는 애야, 아니면 그냥 비서야. 그래서 네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야. 음악만 생각하고 오면 넌 뮤지션이고, 하루 종일 비서가 하는 게 꼴보기 싫어라고 생각하면 비선 거죠. 즉, 이 시기에는 앞으로 내가 될 모습,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하고 싶은, 살아가고 싶은 삶에 대한 꿈을 꾸는 게 본인이셔야 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초라하고 비루하고 힘든 게 내가 아니라는 거. 내 모든 관심과 열정이 미래에다 두고 계실 때그 다음 다음으로 잘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별은 약속이고, 밤의 시작이라는 거는 어둡고 험난한 시작이 아니고 꿈을 꿀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죠. 어디서 그 하상욱인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현실적인 인간한테는 왜 꿈이 없냐고 그러고 꿈꾸는 애들한테는 왜 이렇게 현실이 없냐고 그런다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만큼은 꿈꾸셔도 되세요. 그 꿈이 현실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현재란 과거의 복습이고 미래의 예습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더 되돌아보면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지를 동시에 하는 시기. 그래서 나를 위한 투자, 취미생활, 또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열정과 관심을 갖는 시기. 이 시기에는 장담컨대 회사 다니신 분 널널하게 다녀셔도 안 잘립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다음에 잘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 시기에 그냥 아침에 열심히 출근하고 퇴근 시간 되면은 열심히 자기네 인생을 사세요. 그러나 저러나 한 1년, 2년밖에 못 버티니까, 그래서 룰루랄라 다니시기 바라고, 새로운 환경으로의 적응, 이건 뭐냐면 진짜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으로의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낯설어집니다. 너왜 옛날처럼 이렇게 안 살고 왜 이래? 자꾸 자기야 자신이 변한 모습을 주변에서 얘기할 텐데, 그 새로운 환경에 나 원래 그래, 미안, sorry 이러고 그냥 가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자꾸 하시지 마세요. 그딴 칭찬받아서 뭐 합니까? 잘릴 건데. 이상주의와 휴머니즘 사이에서 갈등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만의 창의적 활동. 여러분 이렇게 창의적인 게 말이죠. 예술가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누누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어릴 때부터 지금 평생 죽을 것 같아야지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으면 한 시간도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인간은 욕망이고 욕망은 감정이고 감정과 욕망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는 뭔가 계속 표현하고 싶고 욕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전 그게 창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나 너랑 손을 잡고 싶어.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걔가 싫으면 불행이긴 하지만. 나 너와 대화를 하고 싶어.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어떤 대화가 올지 모르고. 난 사람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이런 걸 드러내고 싶어.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모두 창작 활동이거든요. 그거를 직업이 있는 게 따로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럴 때는 정말 되게 창의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에 취미 활동을 하시면 도움도 많이 되실 수 있죠. 별이 깊어지고 꿈이 깊어지면 달이 뜹니다. 데빌이 나왔을 땐 딜루전, 망각, 착각이었는데 이건 일루전이에요. 환영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저기 가젠지 가재겠죠? 아 뭐지 저게? 전갈? 가재? 가재예요. 저 꼬리를 보면 얘네들은 수륙 양육이죠. 이렇게 밖에서도 있을 수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물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다라는 건 호흡법이 달라져요. 그리고 물 안에 있을 때는 안전했는데 그건 꿈을 꾸는 시기예요. 꿈을 꾸는 시기 물 안에서는 뭐 아무거나 뭐 꿈꿀 수 있어요. 내가 누구랑도 연애도 할 수 있고 뭐 화가도 되고 모두 되고 막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무트로 나와야 돼요. 그럼 호흡법이 달라지거든요. 그 가쁜 호흡으로 저 끝에 이 두 개의 기둥 아까 어디서 얼핏 보지 않으셨어요? 누가 얘기했어? 데스. 데스 카드의 태양이 떠오르는 그림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때 옆에 있었던 두 개의 기둥이에요. 이 기둥을 지나면 뭐가 있다는 얘기죠? 태양이 있다는 얘기죠. 데스에서 여기까지 정말 먼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 태양이 뜨는 저편의 두 기둥, 이 통과 의례적 이 기둥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 전갈은 물에서 자유롭게 꿈꾸던 거를 그만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려고 봤더니 막 개가 짖고 여우가 울고 막 승냥이가 난리가 나요. 이때 많이 들어오는 고민과 상담은 뭐냐면요. 내 문제는 아닌데 주변의 환경에 문제가 돼서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회사가 합병될 것 같아요. 저 어디로 가죠? 부서가 옮길 것 같아요. 사장이 바뀔 것 같아요. 상사가 바뀌었어요. 저 뭐 어디로 가래요. 내 주변 환경에 나를 막 괴롭힌다라는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냥 일루전이에요. 환상. 밤길을 다니면 왜 무섭죠? 안 보이니까 더 크게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밤에 상상할 수 있는 것들에 귀신, 뭐 도깨비 이런 걸로 하면 한 걸음도 못 걷지만 이 밤을 통과하는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된다면 저 불이 도깨비 불이어도 저 불만 보고 가면 돼. 저거는 누가 사는 집이야. 저건 따뜻한 집의 불일 거야. 저기 가면 안전할 거야. 보러 가면 갔더니 이상한 귀신의 집이더라도 우린 거기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환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길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위협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위협한다고 느끼게 하는 상황은 뭐냐라는 거죠. 이게 다 뻥, 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본인 옛 그 작년부터 열심히 하셨던 창작 활동 하시면서 열심히 야 너 이렇게 구구로 맨날 회사 룰루라 다니면 잘려. 그러건 말건 열심히 다니세요. 하시던 걸 끝까지 킵 고잉 하시면 바로 그 알 수 없는 욕구에 의해서 이끌려서 꾸준히 가시면 저 통과 의례 기둥을 벗어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인연이 깊은 관계를 만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연애 많이 해요. 왜 많이 한 줄 아세요? 왜 이 시기에 있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연애 많이 하는데 없군요. 연애하세요? 예. 이때 만나신 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 시기에는
나도 모르게 나를 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이드예요. 그 사람이 고마우신 분이죠. 힘든 때 내 이 사람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욕구와 인연이 깊은 관계라서 쭉 가는데, 이 해가 떴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됐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주는 많은 인연들과 의미 있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상당히 특이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문 카드이신 분 올해가 이 시기는 정말 달빛에 의해서 영어에도 루나틱이라고 있죠. 뭔가 이렇게 미친 것 같은, 어디 홀린 것 같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나를 막 위협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사랑과 인연의 힘으로 여기를 꾸준히 뚫고 가리라. 신경 쓰지 마시고 귀 닫고 작은 소리에 놀라실 필요 없고, 깜깜하기 때문에 막 왕왕거리는 게 더 크게 들리고, 얘네들이 무슨 커다란 괴물 같지만 알고 보니 한 개새끼예요. 아 이거 바람 받으면 꽝인데 씨, 밤이 존에 무서워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위협에 간떨어하지 마시고 앞만 보고 나를 영원히 이렇게 이끌 것 같은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뭇에서 올라와 뭇으로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지났을 때 바로 해가 뜹니다. 아까 데스에서 봤던 해를 보실 수 있으세요. 해 뜨면 제가 뭐라고 했죠? 나가서 일해라. 죽어라 일해라. 근데 주도적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여기 가서 일하라고 하면 그냥 가서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그래서 러닝이에요. 운영하고 경영하고 열심히 하고 뜁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냥 뛰어가시면 돼요. 무엇이든 시작하시고 자신의 목적 인식을 하신 다음에 달성할 수 있게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애쓰시고, 내가 이걸 열심히 하는데 뭐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뭐 얘기해도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생각보다 상당히 열심히 잘하네, 근면성실하게 하네, 나 생각보다 성실한데, 나 하라는 거 하니까 뭐 나름 괜찮은데, 이게 되게 가치 있는 거지.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만한 보상을 받아야지, 대가를 받아야지가 아니세요. 해 떴으면 열심히 일한 거에 만족하시면 되세요. 현실적 이유가 아닌 자신만의 의미를 추구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 시기에 현실적인 이유만 추구했다가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유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외모를 드러내는 일 따위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는 많은 활동들을 그냥 가감 없이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집에서 상담하고 돈 들어오면 바로 그 돈 들고 나가서 술 먹는 게 일이었어요. 오늘 20만 원 벌었으면 19만 원 써야지. 만 원은 미래를 위해서 꼴랑. 또 오늘 뭐 10만 원 벌었으면 9만 원 써야지. 만 원은 미래를 위해서. 다들 다이어트 어떻게 했냐고, 제가 10kg가 빠졌어요. 다이어트 어떻게 했냐고 했는데 다이어트 2주 했어요. 2주 만에 10kg를 뺀 게 아니에요. 그냥 술을 끊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술을 많이 처먹었는지 몰랐어요. 생각해보니까 원래 밥 같은 거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먹는 거 밝히긴 하는데 양도 적고 조금 먹고 그러는데, 상담이 끝날 때마다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칼로리는 채워야 되고 뭐 이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또 요리를 되게 못해요. 후라이도 겨우 하는 애인데 집에 밥통도 없어요. 전 햇반으로 살았어요. 3분 카레 이 햇반으로 한 4년 먹으니까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어쨌건 그냥 그렇게 인스턴트로 그냥 대충 살고 뭐 그냥 육포랑 그냥 하루에 캔을 막 한 7, 8캔을 마셨으니까. 그리고 5시, 6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회포를 불러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을 계속 한 몇 년을 사니까 20kg가 찌더라고요. 밥도 이렇게 많이 안 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는데 왜 살이 찌나, 그러니까 비밀이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뚝 끊고 나니까 그냥 쫙 빠지더라고요. 이게 다 카스였다니 이 등짝이 다 아사이였던 거예요. 이 다리는 찡따모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목살이 다 그냥 기네스였던 거죠.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그 칼로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을 때 그 틈새로 사케를 들이부어요. 그러면 너무 막 행복해 막 이러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 술에다 갖다 바친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자 둘이서 생맥주 집에 가가지고 25만 원을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꼴로? 생맥주로 25만 원을 먹어요. 여자 둘이. 참, 계산할 때마다 너 안주 뭐 먹었나? 뭐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러닝이라는 해에 내가 무엇이든 시작하라를 믿고 그냥 열심히 했더니 다른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목적은 하나였어요. 내가 과거에 살았었던 이 러닝에서 얻었던 교훈이 일이 막 잘 되니까 돈, 명예, 성공 이런 거에 되게 이제 막 이렇게 오리엔트 돼 있었죠. 막 완전히 거기에 꽂혀서 뭐 내가 여기서 뭐 제일 잘 나가야지 뭐 나 뭐 재벌 총수만 봐야지 막 이러고 막 있었을 때 어쨌건 존엔 잘 나간 줄 알았었던 거죠. 그다가 그 다음에 그 현실적인 이유대로 하나하나하나 내 평가가 이루어질 때 내가 추구했는데 그 평가를 내가 못 받아들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요. 이거는 완전히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이런 상황인 거죠. 즉 내가 추구한 게 그렇게 나쁜가? 근데 평가는 나빠. 이상하다. 그 자괴감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내 진짜 자아가 추구했어야 되는 건 뭔가를 수년을 찾으면서 나는 생각보다는 뭐 돈 있으면 쥐고 나가서 맥주 먹는 애가 뭐 이렇게 뭐 돈에 관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공한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뭐 성격적 그런 애가도 아니고 되게 소심하고 쪼잔하고 낯가리고 그러는 앤데 내가 추구하는 게 뭐였을까를 열심히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한마디로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고민을 모으고 이렇게 씨부리는 거구나. 야, 이게 낙이었구나. 맥주를 마시러 가서도 계속 떠들어요. 야 너 그 드라마 봤냐? 성대모사 막 이러고 들어오고 오늘 즐거웠어 막 이러고 너무 푹 자요. 그리고 또 상담하면서 떠들고 그렇게 상담하는 거 안 힘드세요? 사실 이게 제일 할만해요. 다른 거 못 하겠어요. 저는 하루에 한 곳 이상 어딜 가면 막 토가 나와요. 강남만 갔다 오면 수명이 주는 애인데 뭐 영업을 뛸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런 거 상담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느냐 하는데 그냥 안 받아요. 누가 옛날에 그 고객 컴플레인 전화를 받았을 때 맨날 TGI 있을 때 밥 처먹고 뭐 이렇게 화가 나요? 막 파스타 먹었는데 우울증에 걸려요? 왜? 막 그 서버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우울증이 와서 뭐 소화불량이 되고 뭐 알 수가 없어. 막 욕도 해. 조폭이 와서 막 때리기도 해. 뭐 그런 일을 겪는데 다 그 일을 못하는데 전 욕먹는 게 뭐 집에서 맨날 먹었으니까 뭐 그렇게 심한 욕도 아니네 막 하면서 열심히 들었죠. 그러니까 별로 게 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지만 컴플레인을 아무도 받기 싫어해서 되게 일을 못하고 안 하는데도 그냥 회사를 다녔어요. 완전 보직이네 꽃보직 이러면서 왜냐하면 욕을 먹건 컴플레인을 하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른 곳에 나쁜 현실적인 이유에 꽂혔을 때 나하고 안 맞는 걸로 꽂혔을 때 상당히 힘든 결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 엔딩을 바꿔보려고 장장 3년을 기획했어요. 그 내년에 올 별과 달과 그래서 그때 연희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희동 한 선생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광엄은 처녀보살이었어요. 빡세죠? 아 유명했어요. 그전에 한남동에 있었어요. 한남동 하얏트 옆에 유명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의 모색을 바꾸면서 3년을 준비해서 썬으로 왔을 때 옛날 같으면 택하지 않았었던 모든 선택을 하면서 열심히 뭐 김PD가 우리 이거 해볼래? 예. 좋아서 했겠어요 제가?
이 개고생을 5주간을 아 매일매일 목요일이 돌아온 악몽을 꿔요 저도.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술 마시면서도 놀면서도 준비해야 되는데 막. 그리고 뭐 또 계속 하재요. 그래 해자 2년아 그럼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좋아서 하겠어요? 썬이니까 한다 2년아 이러면서 하는 거지. 이런 썬 오브 비치 같은 그냥 가는 거야.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심지어 무료래요. 그래 명절 이러구나.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뭐 탈거리지 뭐. 그냥 내 돈으로 다 나가면서 밥까지 사줘가면서 일도 안 되고 미치겠어 지금. 이것 때문에 막 그 전날부터 잠이 안 올까 쉬어요. 상담 못 받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무슨 말 하지? 막 야 너 이거 하면 뭐 인원이 많이 오네 꽉 차. 근데 얼만데? 글쎄. 그냥 뭐 투자하는 거지 뭐 아무렇게나 말하는데 그냥 합니다. 무슨 결과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자. 근데 올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누가 뭐 하자 그러면 열심히 날밤 새워가면서 온몸을 투자해가면서 온 재산을 털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양이는 6마리가 되고 길거리에서 모든 고양이는 나를 쳐다보고 있고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헐벗은 옷을 입고 있어. 결국에는 이 시기에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을 끝까지 모시고 오면서 얘기를 드린 거죠. 여러분도 어떤 꽂히는 시기에 그 엔딩을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연도 카드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 이유가 아닙니다. 현실 안정 이따위 없어요. 내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이 나한테는 비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 안정이 나한테는 그냥 아니란 방공호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끊임없이 나한테 필요한 집으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군분투하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정말 무엇이 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건 또 김 PD가 쉬고 하네요. 오늘 길게 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덥지 않으세요? 저 많이 입었나? 덥네. 갱년기인가? 갱년기가 몇 살부터 오죠? 40대? 40 중반? 나? 사람마다 달라요? 나 때쯤 온다고라?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 그지? 막해서 아씨 뭐지? 막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너무 가슴이 뛰어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근데 TV를 봐도 뛰고 집에 가도 뛰고 이게 뭐지? 부정맥인 거야. 그래서 걔도 다이어트 했어요. 저도 이렇게 열이 오르락내락까지 뭐 자, 우리 19까지 보셨죠? 네. 올해 카드 19이신 분? 아, 예. 동지들. 올해 열심히 사셨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바빴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돈도 안 되고. 올해 많이 바쁘셨나요? 19의 해를 겪으신 분들? 네. 많이 바쁘셨을 텐데, 뭐 돈 안 되고 뭐 안 됐다고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돈 되면 망합니다. 예, 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년에 다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19의 러닝 이 해를 지나서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되냐면요. 저지먼트라는 카드 20번에 서게 됩니다. 리버스라고 해서 재탄생, 부활을 의미를 해요. 자,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열심히 일했고 뭐가 뭔지 뭐가 될지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한다고 했어. 이제 끝이야. 자, 이제는 하늘의 날씨에 맡깁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 갈고 씨 있는 대로 다 심었고 뭐 하란 대로 했어요. 물 주라면 물 줬고 뭐 가리라면 가렸고 열심히 밭 갈아서 거기에 대한 열매와 성과가 나오는 건 그다음부터는 정말 내 뜻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평가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탁 놓고 기다리는 마음이 되는 수준이 되시면 정말로 세상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줄 수 없어? 어떻게 내가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되지? 그게 세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걸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건 팔자소간이야. 아, 이건 운명이야. 나는 안 되나 봐. 아, 나 원래 그 점쟁이들이 다시 집 못 간다고 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평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제대로 내 평가에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내 탓은 하나도 없어. 부모 탓이고 팔자 탓이고 이 거지 같은 나라에 태어난 탓이고 못생긴 탓이고 도대체 주체가 누구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제대로 된 평가를 들어보려고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가 당착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그런 분들은 모두 외부의 탓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점집을 다니면서 상담을 하면서 내가 아닌 남편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럼 지가 벌지? 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요? 애를 유학을 보내야 돼요. 남편은 무슨 일 하시나요? 직장 다녀요. 직장 다니면 연봉이 얼마죠? 얼마예요. 그걸로 유학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이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럼 본인이 나가서 버실래요? 저는 애 봐야죠. 애랑 같이 유학 가야죠. 그럼 남편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좋은 데로 옮겨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랬으면 진작에 갔겠죠. 그럼 남편은 뭐 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은행 털어야지. 도둑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지금 점집에 와서 점에 궁금하다고 물어보는 질문이 여러분들이 늘상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나는 하나도 영향과 뭘 주고 싶지 않고 외부가 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점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단한 거 점집에서는 그걸 또 대답을 해줘요. 전 그분들에서 대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난 모르겠어요. 방법을.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나요? 모르죠. 여긴 부적 안 쓰나요? 써드릴까요? 효염이 있나요? 모르겠는데. 그림은 그려줄 수 있어요. 막 고양이 막 이런 거. 이 부적을 쓰실 때 부작용은 스토커가 될 수 있습니다. 막 헛소리하고. 나도 부적 그릴까? 막 이러면서 빨간 거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침 발라가지고 빤세 붙이세요. 이런 거 하시고 싶으면 그럼 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탈해 누가 나보고. 야 너도 큰 돈 벌려면 구슬해야 된대. 네 몸으로 덩기덩덩 나보고 뛰라고. 내가 클럽에서 좀 뛴 적은 있어도 음악이 간지가 안 맞아서 못 뛰겠는 거죠. 근데 혹할 때가 있어요. 한 판에 뭐 몇천만 원이래. 대통령도 하는 구슬 왜 내가 배워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렇게 해서 인생이 변하면은 다 해야죠. 우리 모두 적금 털어서 구태하고 부적해야죠.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효험은 있는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탄생은 뭐냐면 진짜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내가 작년에 그렇게 주기되게 일했는데 결과가 꼴랑 몇 푼이면 겸허하게 왜 이 몇 푼이 나한테 들어왔는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지를 잘 한번 들여다보는 시기가 바로 20번 리버스, 저지먼트의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결과에 대해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남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내년에 결과는 딸랑 몇 푼이어도 그거는 지금 평가가 내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가를 내리는 시기예요. 나는 만족해. 네, 그럼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특별히 되게 잘했어. 이 부분은 내가 좀 문제가 있네. 이걸 내가 하는 나의 평가 시스템이지 세상이 주는 평가 시스템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그때 마침 지나가다가 나를 긍휼히 여긴 내가 그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세 푼을 줬을 뿐이지 내 평가가 아니에요. 그걸로 자신을 평가하시거나 외도하시면 안 되시고요. 내가 스스로 작년에 바꾼 거에 대한 거를 열심히 평가하시는 시간,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을 찾는 시간, 자기 내면의 변화와 이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대차대비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쟁기질을 했을 때 얻은 효과,
결과물이 열매가 맺힌 걸로 보시지 마시고 아, 나 밭 갈 때 이렇게 가니까 잘 갈더라. 근데 물 줄 때 이런 노하우를 하니까 뭐 좋더라. 이럴 때 비가 오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하더라. 그 농사를 지으면서 받았던 내 노하우를 재평가하는 시간이시죠.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세계관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일하게 했고 스스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오는 게 근데 이 저지먼트는 이때 소송이나 법적 문제나 뭐 문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속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나의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나의 기준으로 갖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때 쉽게 오도되거나 휘말려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때라는 거. 혹시 지금 올해 20번이셨던 분. 예. 20번. 예, 우리 그 까만 옷 입으신 분 올해 어떤 한 해셨나요? 언니 말고 뒤에? 별로 하신 게 없어요? 별로 하신 게 없는데 그 와중에 하신 건 뭐죠? 도덕경을 공부하셨어요? 정말 별로 하신 게 없으신 한 번도 우리는 해보지 않은 걸 하신 그 도덕경을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용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요? 장자요? 별거 하신 게 없으시답니다. 그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점을 많이 뭐 배우셨거나 깨달으신 게 있으세요? 그걸 잘 아직 모르시겠어요? 예.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본인이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라는 걸 통해서 본인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뭘 얻으셨는지 결과는 그거 했다고 뭐 수료증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걸로 뭐 자격증을 따신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선생이 되신 게 아닌 현실적인 팩트로 이루어진 건 없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인이 재평가를 하시면 되세요. 아무도 장자와 뭐라고 중용 그리고 공자? 뭐 노자요? 도덕경 그거를 공부 한 번에 이렇게 공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한테 그게 필요하셨고 그거를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재평가를 내리냐에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서 새로운 세계관을 얻으시게 돼요. 아, 나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흘러보내는구나를 아시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걸 배운다고 싸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걸 왜 배우고 있느냐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건 평가가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는 뭐라고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메롱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뭐 너 알아서 뭐 할래? 마저 쌀 안 나와요. 도덕경에 무슨 쌀이 있겠어요. 근데 밥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는 편할 거예요. 그 재평가를 스스로 하시고 떳떳해지시면 모든 문제에 대응하시는 방식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요. 이런 쌀밖에 모르는 것들. 나의 세계관을 담거라. 도덕경에서. 그 세 가지. 그 다음엔 타로를 지금 하고 계시고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요. 반드시 스스로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어떤 기준을 얻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재평가를 스스로 하세요. 본인이 성적표를 꼭 매기세요. 도덕경은 몇 점, 타로는 몇 점, 그리고 여기에서 상세하게 통신문이라고 하죠. 스스로에게 보내는 한 줄을 쓰셔서 본인만의 세계관을 확립하시면 내년에 오시는 해를 맞이하실 때 가장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21번입니다. 월드. 위아 더 월드죠. 이 월드는 결국에는 뭐 세상은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그런 빙신 같은 소리도 있어요. 넓은지 아닌지 압니까? 그리고 뭐 할 일이 많은 그 두 가지 명제가 왜 갖다 붙는지 모르겠어요. 넓으면 넓은 거지 왜 할 일을 해야 돼요. 난 넓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좁은 데서 편히 살고 싶어요. 이게 저한테는 수터블이에요. 나한테 맞는 삶이라는 거죠. 넓으니까 할 일은 많아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세상이 넓은 게 좋지만 나한테는 피로감이 와요. 세상이 넓대. 아 피로해. 다 가야 되나? 제가 사람들이 저는 되게 여행을 많이 다니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행 안 좋아해요.
전 뉴욕에서 3개월, 6개월 있을 때도 그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미드 본방사수하러 뉴욕 가요. 진정한 본방사수입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케이블 가이를 불러요. 오늘 밤에 저 로에노도 봐야 돼요. 막 이러면서 나 그레이 아나토미 봐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HBO 꼭 나오게 해주세요. 막. 미드 본방사수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맞아요. 여행의 정석이 저한테는 뭐 필요 없죠. 그냥 현지인처럼 살기가 제 그냥 꿈이에요. 즉 수터블이라는 거는 나한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맞는 거. 큰 옷, 작은 옷, 뭐 명품 뭐 다 떠나서 나한테 맞는 옷을 찾아가는 게 바로 세계관이 확립됐을 때 꼭 맞는 옷을 입게 돼요. 즉 좋든 싫든 내 집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야 그거 좀 너무 허접하지 않아? 그래도 내 집이면 내 집이에요. 이건 너무 과한데? 그래도 나 이거 괜찮은가 봐. 내 집이에요. 즉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가능해지는 건 바로 도덕경과 장자와 타로를 통합해서 얻은 어떤 재평가 그 기준을 통해서 얻은 세계관으로 얻으신 세계가 나오실 거예요. 그게 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그래 너 철학자 해라. 그래도 철학자? 맞는 것 같아. 누가 뭐래도 그러면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나한테 맞는 거.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안 맞는 거고 나한테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이나 내가 들어앉은 이 상황이 어떻게든 나한테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수용하고 이해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 톱니가 있어요. 저는 모든 인간들이 어떤 하나의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체가 아니고 부품이고 부속이어서 자기하고 맞는 부품을 딱 아구가 맞는 그 파트너일 수도 있고 어떠한 기계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그거를 맞는 거를 찾기 위해서 여태까지 쭉 여행을 해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모양을 알아낸 거죠. 나는 동그란 모양이야 뭐 세모야 이런 삐뚤삐뚤이야. 근데 이런 삐뚤삐뚤하고도 맞는 아구가 있어요. 상황, 사람, 관계, 인연, 일, 역할 이런 것들이 이게 딱 맞았을 때 수터블이에요. 바퀴와 바퀴가 이게 아구가 딱 맞았어요. 자 그럼 이게 맞으면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작동을 합니다. 그냥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역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작동이 시작되는 거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기계가 돌기 시작하고 무언가 생산적인 걸 할 수 있는 작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내가 나는 왜 이 상황에 도착하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괜히 도덕경을 하신 게 아니고 내년에 가시면 그 이유를 하시게 되세요. 이 도덕경이 필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면 무엇이 생길까요? 작동이 되겠죠. 누군가가 나한테 궁금한 게 생기는 게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내가 답을 줍니다. 그럼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태극입니다. 그러면 또 돌아요. 음양 태극, 음양 태극 하면서 이건 돌아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기질과 그 상황에 함께 맞붙어서 돌아갈 때 그럴 때 이제 진짜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죠. 즉 나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 삐뚤빼뚤이 새로운 다른 한계점을 만나서 정말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는 게 바로 21의 세계예요. 그래서 톱니가 정확히 맞물려 채워질 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며 그 다음부터 운명은 움직이게 된다. 이제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연도 카드는 점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큰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매년 매년 생각하시면서 가야 되는 단 한 가지의 고민을 알려드리면서 이거 다음에 마지막은 진짜 다시 작동이 됐어요. 나는 이렇게 생긴 톱니야.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톱니를 만나서 새로운 잠재력을 만들어내야지. 그 시작은 다시 바보로 돌아갑니다. Leap of faith. 두려워하지 말고 뛰세요. 톱니가 돌아갈 땐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할지 무엇은 어떤 결과를 이뤄낼지는 더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고 다시 시작.
혹시 22번 0이신 분, 올해 카드가. 예. 뭐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하십시오. 본인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 삶의 주기, 살아온 거를 신뢰하시고 잘 났건 못 났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우리 성공 못 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 따위 우리 못 해요. 아니 끝났어. 뭐 점쟁이가 말하는데 100% 안 돼요. 그러기에는 이 사회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암시를 걸어놨어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태어난다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암암리에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나라 이 땅에서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예요. 우리는 니주가리 핫바빠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들러리로 지금 다 세우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그딴 성공으로 같이 끼어들려고 하시면 아, 올라갔다 쭈루루 미끄러집니다. 즉 나만의 새로운 시작하시고 내 삶의 주기를 신뢰하시고 이렇게 살아온 내 모든 과정을 주기라고 생각하고 신뢰하셔야지 내 인생은 이랬어 나빴어 좋았어 이걸 일일이 따지실 필요 없어요. 흐름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무모한 바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터블 21이라는 게 완성인과 동시에 바로 0번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정말 새로운 걸로 다시 시작하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늘 바보처럼 새로 시작하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음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도 이제 마흔 중반인데 좀 있으면 또 50이고 그 다음은 60이고 정말 난 70이 어떨까 되게 기대 만빵이에요. 제 목표는 하나예요. 할머니가 돼서도 청바지를 입고 싶어요. 왜 젊어 보이고 싶고. 근데 그런 의미보다도 뭐가 있냐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약간 오빠 빌라는 오빠 안녕 다 계신데 중요한 거는 남자가 섹시해 나이와 상관없이 섹시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떨 때 섹시해 보이는지? 남자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남자분들이 특히 여자분은 아니에요. 늙은이 취급을 받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대접받으려고 할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늙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접받으려고 하시면 남자로서 매력이 떨어져요. 아무리 할아버지여도 문을 딱 열어주면서 레이디 퍼스트 오 이 할아버지 뭐 보게 돼요. 근데 뭐 비켜 씨 막 내 의자야 뭐 그러니까 앉으세요. 남자로 보여요? 어떤 할아버지더라도 그 나이 드신 분 근데 어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섹시한 뭔가 대우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권위적이려고 그러면 남자다운 섹시함이 이만큼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경우는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모를 때 창피함을 못 느낄 때 그땐 끝난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가리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고 뭐 안 돼요 뭐 이런 그런 그 나이에 뭐 그런 미친 짓은 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이렇게 찍 그리고 가면 부끄러운 줄 알고 닦고 뭐가 묻으면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뭔가 숨기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할머니한테 너무 귀여우세요. 저는 어떤 할머니가 62세셨는데 상담 오신 분 중에 무슨 평생 노인 대학원을 가셨는데 선생님을 짝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15살 연하. 근데 데이트도 했대요. 그러면서 너무 연한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걸 믿을 수가 없대요. 나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 나도 못 들어본. 나도 노인대학을 가야 되나. 근데 이 할머니 62세면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저도 그 나이가 되면 난 늙었다라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스스로의 나이를 얘기하면서 되게 민망해하면서 이게 연애일까요? 연애 감정일까요?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요. 오래 사신 분이. 근데 이분이 매력이 있으신 게 손수건으로 이렇게 땀을 이렇게 닦으시고 컵을 마시면서 이렇게 루즈?
아 이거 할머니들 쓴 말이죠. 립스틱이 묻으면 이렇게 닦고 닦아요. 우리는 막 아구아구 태태태 막 이러고 가잖아요. 막 컵에 내 천재 입술이 들럭들럭 붙어 있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하나 이렇게 닦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손수건을 이러시고 안경을 막 이렇게 고쳐 쓰시고 머리를 계속 다듬으시고 나가시면서도 일명 복채를 하죠. 그런 것 같기 일일이 털털하면서 세면서 주는 아주머니들도 있지만 꽃봉투에 딱 넣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써가지고 궁서체로 무려 궁서체로 그걸 봤을 때 사랑받겠다 생각했어요. 그분한테는 그런 로맨틱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어린데 우주는 그냥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그리고 뭐 보여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너무 솔직한 척 호방한 척 해가지고 이러고 사니 남자가 없어도 할 말은 없죠. 꼬여도 오래 못 가죠. 너무 솔직함이 질려서 다 친구만 돼요. 나중엔 절친만 되지 연인이 안 되더라고요. 불알 친구래요. 막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젊음을 유지하는 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늘 젊게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집에 이 full of, 이 live of face라는 단어랑 함께 더 full을 부적처럼 제가 드리는 유일한 부적이 부적 있나요? 예, 그래가지고 주는 게 이 full 카드예요. 제가 만든 타로 카드의 0번을 드립니다. 즉 이게 제 마음의 부적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늘 마음은 바보처럼 머무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시다라는 거 상당히 바보예요. 내일이 황금 연휴가 시작되고 다 가정도 있고 뭔가 할 일도 많으시고 바쁘실 텐데 누가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는 소울 카드를 배우러 오시고 연도 카드를 타로라고 배우러 오셔가지고 무자격 타로 마스터한테 지금 한 번도 어디 가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애한테 지금 열심히 듣고 지금 옥장판 지금 팔린 거예요. 여러분들 또 속으셨어요. 그렇지만 바보 같아도 무모하게 여기 오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상당히 젊으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이 연도 카드를 활용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고민하시면서 딱 10년 사이클만 살아보시길 바래요. 인생에서 10년 기억 안 납니다. 생각보다 1년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시는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5강까지 해서 저의 무자격 타로 연희동 한술사의 섹시하지 않은 아직 수줍은 수비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